지란지교 시큐리티가 오늘 흐름을 뚫어주네요. 돌파자리죠. 이거를 지금 봤어. 그러면 할 수 있죠. 이격도 가깝고 작은 공구리 쳤고 스윙 가능한 자리에서 오늘 뚫어주는 자리 앞에 매집봉 있고 올라가주면은 뭐 2, 4 많이 가지만 한 3,700원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고서 이 종목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공개방은요 요거 하나 드리죠. 분봉에서 짧은 손절은 성변시 오늘 시가회복이거든요. 3,150원입니다. 가장 짧은 손절 3,150원, 일봉 손절 3,100원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이거사 살펴 떠있고 장기평선 위에 올라왔고요. 공구리 쳤습니다. 52주 신고가부터도 고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가장 큰 흐름인데 요거를 뚫으려면은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다만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 요 추세 상단까지 즉 2평 때리기까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랬을 때 반등이 나오면 약 한 1,75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 1,570원을 손절 잡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요 단기 요 조금 올라가는 걸 노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격이 또 붙으면 더 좋아집니다. 자, 신규 상장주 제닉스 상장가 깨지니까 많이 빠졌죠. 신규 상장주가 상장가가 깨지면 3,4,6,4 평균 34% 지지 못 받고 깨지면은 64%까지 빠질 수 있다. 60% 빠졌습니다. 60% 그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장가를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어때요? 내려가는 흐름이 여기에서 바뀌면서 지금은 박스권이다. 앞에 커터 하나 매집봉 만든 거 있는데 이 자리를 오늘 뛰어넘는다. 앞으로 이 종목은요. 여기가 안 깨지면 되겠죠.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26,000원이에요. 26,000원 깨지면 대칭으로 빠지는 거고 여기만 안 깨지면은 다시 매집봉이 있으니까 여기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손절 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6,000원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하셔야 돼요.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오면은 약 어디까지입니까? 한 32,000원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영차 종목 위드텍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작은 흐름이 바뀐 영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 자리는 7,400원 손절 잡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10월 29일 영차 종목 잡으신 분들 나있다. 10월 29일 영차 종목 손절가까지 거리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한 9%네. 9%니까 이건 분할 매수를 좀 하셔야겠네요. 내일 조금 늘릴 때부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1차도 가능합니다. 3,130원 손절 잡고 2분할 하시기 바랍니다.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VI. 자, 어제 영차 종목 KCT도 다 수익 나와요. VI 갑니다. 흐름이 깨지는 자리가 손절이에요. 2,150원 손절 잡고 지금부터 1차 내일 좀 내려오면은 2차 분할 매수만 하면 됩니다. KCT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이 잘 가네. 어제 영차 종목 KCT 잡으신 분들도 10%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신성홀딩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영차 종목 나있다. 고점이 높아진 영차죠.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의 영차 종목 할 수 있어요. 어제 시가죠? 어제 시가 손절 잡고서 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내일부터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올 때부터 모아 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네. 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조금 늘릴 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듣고 좀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좋아. 어쨌거나 잡으신 분들 다 있다. 물론 여기 이제 매집봉이 있으니까 뛰어넘을 확률도 있지만 못 뛰어넘고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꼬리의 중간값도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집봉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무조건 뚫는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찌르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고점이 높아지는 영차, 흐름을 바꾼 영차가 더 좋다고 했죠.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만 안 깨지면 여기서 매집봉 만들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이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성홀딩스 고점 높였네. 자, 8,500원.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질 수 있다. 자, 신성홀딩스 나 있다. 자, 이게 뭐 흐름이 바뀌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변곡이라는 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가장 짧은 손절을 잡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변곡이 있었다라는 거. 그동안에 거래가 없이 그냥 쭉쭉쭉 흘렀는데 드디어 밑에서 거래가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지면서 그죠? 앞전 음봉까지 잡아주는 변곡이 섰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종목은 오늘의 시가만 이탈을 안 하면 반등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봉상 아주 좋은 자리 그건 아니에요. 흐름이 돌아갔다거나 뭐 물론 요 작은 흐름 요거는 이제 오늘 바꾸는 겁니다. 요 작은 흐름 요거를 이제 살짝 바꾸려는 건데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거나 공구리가 쳐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변곡으로 봤었을 때 이왕이면 이런 변곡이 섰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그러면은 손절을 오늘의 시가를 잡고서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목은 오늘 시가 5,41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10월 마지막 장 10월 31일 명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거리량 좋고요. 5일선 이격 붙었고요. 손절가까지의 거리 약 6%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현대 BNG 스틸 12,48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245원 손절 잡고 진원생명과학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날 매수만 잘 계획 세워 사시기 바랍니다. 조정거래량 좋고 이격 붙었고 애도 뭐 조금 내일 더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자리 손절까지 거리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1,98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선내화도 가능합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기 전 이격 가까운 자리에요. 16,38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현대 BNG스틸, 진원생명과학, 그래디언트, 조선내화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